도타카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대한 스승이시여,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배우겠습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도타카여,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하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평안을 배우라. 당신이야말로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동하는 바라문입니다. 널리 보는 분이시여, 저는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속가시여, 저를 온갖 의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도타카여,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의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 다만 그대가 으뜸가는 진리를 안다면 그것으로 인해 그대는 스스로 번뇌의 흐름을 건너게 되리라. 스승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그 초월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 허공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고요하고 걸림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도타카여, 전에 들은 것이 아닌 이 평안을 그대에게 말하겠다. 이것을 명심해서 듣고 잘 수행하여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으라. 위대한 성인이시여, 저는 그 어떤가는 평안에 대한 가르침 앞에 그지없이 기쁩니다. 그것을 알고 열심히 수행하여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겠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도타카여, 상하 좌우 중간 어느 곳에서나 그대가 아는 무엇이건 그것을 세상의 집착이라고 알고 생존에 대한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도타카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대한 스승이시여,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배우겠습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또 닦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하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평안을 배우라. 당신이야말로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동하는 바라문입니다. 널리 보는 분이시여, 저는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속가시여, 저를 온갖 의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도닦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의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 다만 그대가 으뜸가는 진리를 안다면 그것으로 인해 그대는 스스로 번뇌의 흐름을 건너게 되리라. 스승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그 초월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 허공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고요하고 걸림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도 닦아요. 전해들은 것이 아닌 이 평안을 그대에게 말하겠다. 이것을 명심해서 듣고 잘 수행하여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으라. 위대한 성인이시여, 저는 그 어떤가는 평안에 대한 가르침 앞에 그지없이 기쁩니다. 그것을 알고 열심히 수행하여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겠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도 닦아요. 상하 좌우 중간 어느 곳에서나 그대가 아는 무엇이건 그것을 세상의 집착이라고 알고 생존에 대한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도닦아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대한 스승이시여,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배우겠습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또 닦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하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평안을 배우라. 당신이야말로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동하는 바라문입니다. 널리 보는 분이시여, 저는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속가시여, 저를 온갖 의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도 닦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의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 다만 그대가 으뜸가는 진리를 안다면 그것으로 인해 그대는 스스로 번뇌의 흐름을 건너게 되리라. 스승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그 초월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 허공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고요하고 걸림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도 닦아요. 전해 들은 것이 아닌 이 평안을 그대에게 말하겠다. 이것을 명심해서 듣고 잘 수행하여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으라. 위대한 성인이시여, 저는 그 어떤가는 평안에 대한 가르침 앞에 그지없이 기쁩니다. 그것을 알고 열심히 수행하여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겠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도 닦아요. 상하 좌우 중간 어느 곳에서나 그대가 아는 무엇이건 그것을 세상의 집착이라고 알고 생존에 대한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